2021년 학동 참사, 지난해 화정동 참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광주시는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사고 이후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봤더니 컨트롤타워는 온데간데 없고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학동 철거 건물 붕괴,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부실 시공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공사 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잇따른 대형 사고에 광주시는 잘못된 건설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초 부실 공사 체결단을 추진했습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당시 전담 감리 관리제와 불량자재 민간합동, 품질 기동 점검반 운영 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 정책을 총괄 기획할 수 있도록 실국단위 조직 개편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에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단행된 조직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광주시는 부실공사 체결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 주택과 건설행정과 등 현장 관련 부서에 각각 전담팀을 만들었다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팀이 있거든요. 안전점검팀. 네. 네, 그 팀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때 합쳤어요. 기능을. 전담팀이 있다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부실공사 적격은 이제 저희 쪽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전담팀이 있는지 연락해봤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는 업무를 하지만 안전적인 그 현장점검이나 팀인 것은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전담 감리 관리제와 민간합동 점검반 운영과 같은 제도 개선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방과 대안에 대한 입장 표명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민간 영역에서 추모제 형식으로만 끝나고 오히려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광주광역시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없다. 잇따른 대형 사고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던 광주시.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서 안전사고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